무라카미 하루키, 6년 만에 신작 장편소설입니다.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은 작가의 작품 세계에서 새로운 고비를 나타내는 작품입니다. 70대 작가가 청년 시절에 그렸던 세계를 43년 만에 마침내 완성한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지니며 독자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합니다. 코로나19로 사람들 사이에 벽이 세워지기 시작한 2020년, 그는 40년간 묻어두었던 작품을 새로 다듬어 완성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3년간의 집필 끝에 이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. 데뷔부터 현재까지 그의 작품은 항상 심오한 주제와 독특한 상상력으로 독자들을 사로잡아 왔는데 이번 작품도 예외는 아닙니다. 무라카미는 개인의 내면 세계와 그 주변의 현실, 그리고 그 사이의 경계에 주목합니다. 이번 작품에서는 도시와 그 안의 벽을 통해 현실과 비현실, 그리고 그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탐구합니다. 주인공 나의 경험을 통해 독자는 현실과 꿈, 그리고 사랑과 인간의 갈망 사이에서 느끼는 감정의 농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. 작가는 문장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무라카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주제와 시각으로 독자에게 다가옵니다. 마음속에 비밀을 품지 않은 사람은 없다. 진짜 내가 사는 곳은 높은 벽에 둘러싸인 그 도시 아니야. 17살 남고생인 나, 16살 여고생인 너. 두 사람은 고교생 에세이 대회에서 만나 서로 좋아하게 됩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소녀가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. 진짜 내가 사는 곳은 높은 벽에 둘러싸인 그 도시 아니야. 지금 여기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야. 흘러가는 그림자 같은 거야. 나는 어리둥절하지만 이내 소녀가 들려주는 도시 이야기에 빠져듭니다. 그 이야기를 따라 도시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해가던 어느 날 돌연 소녀가 사라집니다. 우연한 사고인지 무언가의 암시일지 종잡을 수 없어 괴로워하던 나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 결국 소녀가 말했던 미지의 도시로 향합니다. 소녀가 말한 도시는 견고하고 높은 돌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. 그곳 시계에는 바늘이 없지만 사람들은 자연히 시간을 감각할 수 있습니다. 도시에는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그곳 서가에는 책이 아닌 사람들의 꿈이 달걀 모양으로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. 그 꿈들을 관리하고 꿈의 내용을 해독하는 것이 도시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. 도시의 출입구는 단 하나뿐입니다. 그마저 우람한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 아무나 드나들지 못합니다. 도시에 들어가려면 특별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그림자를 버려야 한다는 것. 나는 그림자를 버리고 그 도시에 들어간 후 도서관에 출근하며 꿈 읽는 이가 되어 생활합니다. 애타게 그리던 소녀와도 제외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소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. 특히 나는 그림자를 버렸다. 문지기는 말했다. 지금껏 그림자가 자신한테 대단한 도움을 줬던 기억이 있나? 라는 문장은 이 작품의 주제를 잘 반영하고 있는 문장 중 하나입니다. 그림자를 통해 무라카미는 독자에게 진짜 나는 무엇인지, 그리고 그것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혼란과 갈등을 상기시킵니다.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은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감과 위안을 줄 수 있는 작품으로 무라카미의 팬이라면 반드시 읽어볼 만한 책으로 강력 추천합니다.